경남도의회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도의회는 거가대교가 지역 간 산업 현장과 항만, 공항을 연결하며 국가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고, 마창대교 또한 지역 내 교통 분산과 산업 물동량 증가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역민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